생감자가 분명히 듣고 있을 테니 감자 안 오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안 오면 부두인형 신청할 거야. 양 작가한테 특별 제작. 그래서 바늘로 콕콕 찌를 거야. 아픈 애를 아픈 애를. 그런 개그 준비하시는 건가요? 미리. 아니요. 개그인가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늘 분주한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우리 막내 생감자가 이제 자리를 비운 첫 시간입니다. 곧 돌아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감자를 대신해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막말토끼님! 안녕하세요 라고 남자처럼 말해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안 되는구나. 네, 막말토끼예요. 네. 편집 기획자 출신의 막말 토끼님,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19년 동안 편집 한 길로 매진한 그림책 편집자입니다. 와, 19년 차면 어떻게 나이? 막내라면서요, 그래도. 누워서 침대 텄어. 아니, 생감자보다 더 어려. 신난다, 신난다. 생감자가 싸장을 매서.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젊은 피 수혈이 된 거야. 19년 차 젊은 젊은 피 허기나 젊기도. 야, 19살이라고 하자.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림책 경력 뭐 얼마 안 됐잖아. 3살? 뭐 5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어? 맞아요. 5살. 더 많나? 스문곰? 저는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책이 나온 때를 기점으로 하는 건가요? 계약을 한 거죠? 아무래도 더미를 시작할 때가 시작함 아니야? 그러면 저는 꽤 됐지요. 아, 그래? 10살 네. 됐어? 10살은 아직 안 됐어요. 책이 나온 대로 해야지. 그래? 그럼 나 3살. 3살이에요. 더 좋아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옛 이야기 그림책을 골라봤어요. 옛 이야기는 우리가 수다 중에서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 사실. 그러게요.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그 이전에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던 옛 이야기 그림책 이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면 재밌겠다. 순간적으로 툭 나와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고른 그림책은 너울너울 신바닥이 신동은 작가의 글에 홍지의 그림 한솔수북에서 2013년에 나왔고요. 줄줄이 깬 호랑이 권문희 글그림 2005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아기장수의 꿈 이청준 글의 김세영 그림 낮은 산에서 2016년에 나온 그림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온 막말토끼님이 세 권의 팥죽 할멈과 호랑이를 소개해 주실 예정이세요. 옛 이야기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세 권은
1997년 조대인 선생님이 쓰시고 최숙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신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그다음에 2003년에 나온 조상 선생님 글을 쓰시고 윤미수 선생님이 그린 글인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건 전집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에 나온 백희나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고 박윤규 선생님이 글을 쓰신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렇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숨은 곰이 줄줄이 깬 호랑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줄줄이 깬 호랑이의 첫 장면은 이제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정말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잘 길러놔가지고 이제 사람 몫을 해야 되는데 맨날 뒹굴르고만 있으니까 이제 엄마가 폭발을 해가지고 침을 튀기면서 이제 혼을 내죠. 그랬더니 얘가 엄마한테 참깨를 한가마니 이제 가져다 달래죠.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하나 파종하는 게 아니고 한 곳에다가 몽땅 다 붓습니다. 그러면 많은 새싹이 나오겠죠? 다 뽑아버리고 하나만 키워요. 한 놈만 팬다. 이것처럼. 그래서 아 원래 참깨는 그 키가 사람 키보다도 안 큽니다. 원래 한 뭐 엉덩이쯤 자라나? 근데 하나만 이제 양분도 이제 가득 주니까 동네에 있는 개똥이랑 개똥 뭐 소똥이랑 소똥은 다 갖다가 주니까 얘가 나무가 돼요. 그러더니 깨가 그냥 엄청나게 열린 거죠. 그래갖고 얘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따가지고서는 기름을 짭니다. 그리고 어디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고소한 참기름을 그 비싼 참기름을 타는 게 아니고 개한테 먹입니다. 다 먹이고 입히고 막 이렇게 털에도 바르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만은 밧줄에 매가지고 저기 산에다가 묶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먹어요. 그랬더니 얘가 미끈덩미끈덩 하니까 쑥 나가고 똥구녕으로 쏙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만 어디서 온 호랑이가 그걸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갖고 호랑이가 끝도 없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엄마를 호강시켜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접니다. 너울너울 신바닥이. 이거는 신동훈 선생님이 쓰시고 홍지혜 작가가 그렸습니다. 2013년 11월에 나왔고 한솔수북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에서 국민문학을 전공하시고 옛 이야기를 찾아서 풀어내는 일을 오래 하신 신동훈 작가님이 직접 체록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빌려주신 분이 강원도 홍천군에 사시는 오월선 할머니인데요. 할머니의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를 최대한 살린 것이 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랬드래요? 저랬드래요? 알았드래요? 읽어주기 참 좋은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옛날 옛날 어느 집에 3대독자 귀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그 아이를 보더니 호랑이에게 물려갈 팔자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부모는 아이가 살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 스님은 다른 방법은 없고 자기를 따라가면 살지도 모른다고 하여 그 아이는 부모와 이별하고 스님을 따라 방랑을 시작합니다. 떠돌아다니다 호랑이에 몇 번 잡혀 먹힐 법한 위험도 있었지만 어느 날 스님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며 넌 너대로 가라 하고는 하얀 두루마 와 부채를 주시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혼자 길을 나서게 된 아이는 이 집 저 집 얻어먹고 다니다가 딸이 셋 있는 부잣집에 머슴살이를 시작합니다. 큰딸 둘째 딸은 아이를 미워하며 지저분한 아이를 보고서 아유 신바닥이 같은 녀석아 내 신발이나 빨아 하여 애의 이름이 신바닥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신바닥이의 미모를 알아보고 신바닥이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온 식구가 잔치에 가자 혼자 남게 된 신바닥이는 문득 스님이 준 부채와 옷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입어보죠.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몸이 하늘로 떠오르고 부채를 편히 너울너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아닙니까? 잔치집에 날아온 신바닥이를 보고 하늘에서 선관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막 이제 상을 차리고 난리를 피는데 막내딸은 선관님이 신바닥인 걸 눈치챕니다. 그날 밤에 여기가 중요하죠. 막내딸이 슬쩍 신바닥이 방에 들어오고 둘은 밤이 깊어가도록 소곤소곤합니다. 그때 두 언니가 방 안을 엿보고 있다가 부모님에게 일러버립니다. 신바닥이와 막내딸은 도망을 치게 되죠. 이들은 과연 호랑이보다 무서운 언니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전에 귀한 3대 독자 신바닥이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귀한 3대 독자의 개고생 팔자극복 서스펜스 드라마 너울너울 신바닥이었습니다. 음향 옆에 틀어주는 서스펜스 드라마야. 이 뒤가 너무 재밌어. 이 언니들 어떻게 할 거야? 유예고 해줘야죠. 거의 다 해주신 거 아니야? 맞아요. 사서 보세요.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아기 장수의 꿈입니다. 이 책은 1993년 산문지 광대의 가출과 2006년 동화집 사랑의 손가락에 실은 이청준 작가의 동화로 비극적 영웅 서사 전승담입니다. 사실 아기 장수 우뚜리라고 해서 좀 그림책이나 동화책이 많이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국 각지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채집이 된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아이를 몹시 바라던 평범한 부모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의 아이가 태어나며 시작이 됩니다. 아이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고 힘이 세지면서 곧 광군의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 장수가 태어나면 나라에 큰 화가 생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만 들리면 왕이 가서 죽여라, 그 가족을 몰살해라 명을 내렸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기 집에 재앙이 닥칠까봐 아이가 잠든 사이에 아이의 날개를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아이는 자기 생명과 같았던 날개가 잘린 것에 엄청 실망을 하다가 좁쌀과 붉은 팥, 검은 콩을 각각 한 마리씩 마련하여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떠나면서 엄마한테는 쌀이떼 세 개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빠한테는 떠난 지 30일이 되던 밤에 골짜기에 있는 큰 바위 세 개에 주문을 외우며 쌀이떼를 하나씩 내려쳐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근데 자식이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는 그 엄마의 그 마음에 아들을 뒤쫓아가죠. 그리고 아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광군이 들이닥치죠. 애를 내놔라! 부모 막 버팁니다. 30일 버텨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다가는 자기들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어리숙한 부모들을 쥐락펴락하던 그 광군들은 하나씩 내놓는 부모의 그 힌트, 특히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를 힌트를 연결을 해서 아이가 숨은 바위를 알게 되고 그 바위를 여는 방법까지 알게 돼서 29일째 되던 날 바위를 엽니다. 그 어떻게 됐을까요? 어색한데? 어색한데? 너무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이야기는 비극적 영웅 서사 전승담이다 라고 하는 말에 결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성세대가 새로운 세대에게 가하는 억압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잔혹설화로 이청준 작가가 그 옛 이야기 선집을 만들 때에도 그 어린 독자들을 고려해서 선집에서 내용을 뺐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권력관계를 비유하기도 한 옛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팥죽 할멈과 호랑이 또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라 뭐 줄거리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한 분이 혼자서 팥 농사 지으면서 잘 살고 계신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팥을 농사를 져서 겨울에 걷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만 해먹자, 그때까지만 기다려줘라. 그래서 호랑이도 그 팥죽이 먹고 싶어가지고 기다려주기로 한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팥을 거두어서 팥죽을 이제 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호랑이가 와서 날 잡아먹겠구나. 아, 팥죽이 넘어가지도 않고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연기하네? 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울음소리를 듣고 달걀이 떼굴떼굴 와가지고 왜 울어 할머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잡아먹는 데서 운다. 그렇죠. 그래서 달걀이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자라가 와서 나한테도 한 그릇 주면은 못 잡아먹게 해주지 하고 그 다음에 물짓똥. 누가 새가 찍 눕고 간 똥이겠죠? 물짓똥? 이 녀석도 오고 송곳도 오고 맷돌도 오고 멍석도 오고 지게도 오고 정말 많이도 쑤셨나 봐요. 얘네들이 하나씩 와가지고 다 한 그릇씩 주고 다 할머니를 구하겠다는데 도대체 이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어떻게 할머니를 구하겠다는 건지. 그때 이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제 진짜 잡아먹는다 하고 하니까 깜깜해서 할머니가 어디 앉아있는지 안 보여서 호랑이가 불을 켜겠다 하고 불씨를 꺼내려고 아궁이를 뒤적거리는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달걀이 풍 튀어나와서 호랑이 눈에 톡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눈 씻어야지 아 하면서 물 항아리에 손 넣으니까 자라가 손을 꽉 깨물고 그 다음에 뒤로 깜짝 놀라서 물러나다가 물지동에 찍 미끄러 넘어지고 그러자 송곳이 엉덩이를 꾹 찌르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맷돌이 툭 때리고 그리고 멍석이 마지막에 쭈쭈쭉 말고 그 다음에 지게가 와서 호랑이를 치고 달려가서 강물에다가 붕덩 집어넣었다는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할머니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잔혹설화요. 호랑이를 죽이는 방법이 너무 나홀로 집에 생각나요. 그렇게 착해 호랑이 그냥 바로 잡아먹어야지 사축이야. 호랑이 식탐 때문에 망한이라기로. 근데 오늘 버전이 세 개를 들고 오셨어요. 네. 그렇죠? 이 책이 지금 좀 아마 책마다 조금 어떤 그 아이들이 나타나는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읽어드린 얘기는 웅진에서 나온 호롱불 옛이야기 시리즈 중에 한 권이에요. 2003년이라고 하셨죠? 네, 그때 나와서 윤미숙 작가님이 처음으로 볼로냐 라가치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사과나무 밭 달림 제목이 맞나요? 그 작품으로 두 번째 또 라가치상을 타신 그 윤미숙 선생님이 네네 작업이 꼴라주인데 꼴라주와 선의 드로잉의 느낌과 이런 게 되게 절묘하게 잘 어울려서 지금 봐도 뭐 되게 올드한 느낌 전혀 없이 재밌게 그리고 세련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팥죽알맘 얘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여러 작가들이 작업을 하셨는지 또 여러 작가분들이 백희나 작가님 책과 최숙희 작가님 책 이렇게 두 권이 이제 시중에서 판매되는 쪽으로는 또 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희나 작가님 이렇게 특유의 인형 이미지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게 또 2006년에 나와서 시공에서 나와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전에 최숙희 작가님이 1990년대에 작업하신 97년대 그 책이 또 지금까지도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적인 그 일러스트레이션의 어떤 연출적인 부분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가치를 타서 그런 게 아니라 윤미숙 작가님은 늘 볼 때마다 그림책의 그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연출하시고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재료나 기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반보 정도 좀 앞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거절하셔서 인터뷰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업만 하시고 그래서 대화를 잘 못 해봐가지고 만나 뵌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림 작품만 보고 그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선가 늘 항상 안테나를 세우시고 그림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야기와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정말 천상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는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고 이거를 다시 구성해내려면 그만큼의 생각과 경험과 뭔가 고찰이 좀 이렇게 내 안에 내재되어서 이게 얘기화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나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윤미숙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 책이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살펴보는 듯한 드물게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근데 이렇게 또 딱 가볍게 보이지 않는 작품을 내셨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되게 반복적이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냥 똑같이 얘가 나오고 쟤가 나오고 반복적인 얘기를 잘 연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작업해보다 보면 근데 이런 또 한지 찢어붙이기도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세련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작업 방식인데 동물과 이 여러 가지 물건들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다채로운 화면 연출해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책장이 넘어가게 연출을 되게 잘 하시고 막판에 할머니를 구출하는 장면은 또 이렇게 두 바닥에다 이렇게 한꺼번에 연출해버리고 네, 이런 솜씨가 되게 탁월하신 분이지 않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연출력 그런 게 되게 탁월하신 분이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윤미숙 작가님이 그리신 것 중에 힌지 이야기를 사실 할까? 그것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되게 그림이 아름다워가지고 정말 색을 몇 가지 안 쓰는데 색이 느껴지는 바나 이런 것들이 되게 세련되고 멋있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힌지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줄줄이 깬 호랑이 아이를 보면서 대기만성형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첫 장면 기억나세요? 첫 장면 딘보스 너무 그, 좋아 근데 그 장면 때문에 그 책을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마지막 장면에는 엄마랑 같이 딘보스로 누워있는 맞아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굴르면 밥 먹고 굴르면 똥 싸고 아, 너무 좋아. 한쪽에 밥 먹고 한쪽에 똥 싸고 저는 이 책을 기억하는 게 만화식으로 캐릭터를 예, 잡으면서도 한국적인 느낌을 좀 잘 살리고 구성면이 되게 현대적이라고 느꼈어요.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그래서 되게 눈에 확 띄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다. 그리고 판형도 작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칸만화로 뭔가 이렇게 점점 참깨나무 참깨가 나무야? 그러니까 아니요. 나무라고 그치? 원래는 나무가 아니에요. 옛이야기식 뻥인 거죠. 나무가 아니죠.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듯한 이런 칸만화식의 흐름도 이 당시에는 되게 생소했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빈 여백에 허옇게 다 떠가지고 배경도 없이 대상만 이렇게 똥똥똥똥 나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느껴져서 재밌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옛이야기를 되게 많이 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딱 와닿지가 않아서 사서 보고 책장에 꽂아놓고 거의 안 봤는데 내가 기억이 나는 게 내가 아기가 없잖아요. 애를 이렇게 뭔가 가까이에서 애가 반응을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읽어주는 어떤 생각들을 전달했을 때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 이거를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한번 9년 동안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회사를 간둔 지 얼마 안 돼서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6살짜리 아이가 이사를 온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슨 용기가 났나 몰라. 다짜고짜. 옆집에 띵동 들어가서 제가 그림책 기획자인데요. 제가 애기가 없습니다. 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아이 반응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은데 한 시간 정도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저도 시간이 오락가락 하는데 한 시간 정도만 저한테 아이를 잠깐 빌려주시면 안 되겠냐. 되게 조심스러웠어. 근데 그 엄마가 지방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어서 서울 분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반가워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 좋아하셨어. 왜냐면 한 시간 정도 잘 해방할 수 있잖아. 그럼요. 반가운 소리였겠죠. 6살과 함께 그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때 조금 걱정은 되면서도 완전 그치? 좋았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그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사실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도 이제 문 열어놓으시라고 우리 집 현관 우리 집에 와야 돼. 바로 옆집이니까 현관문을 다 열어놓고 애가 왔다 갔다 하게 편하게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한테 사실 다가서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애가 나한테 먼저 자랑질을 하러 콧구멍을 후비면 책을 딱 들고 오더라고. 그리고 한글을 모르는 애였어요. 그때 당시까지는. 근데 얘가 이거를 책 하면서 자기가 읽어주겠다. 다 외워서 읽어주더라고. 나한테 잘난 척하려고. 근데 확인해보니까 글자를 모르는 애였어. 그게 금방 들통나잖아.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자존감이 훅 내려가는 게 보일 정도로 그랬었는데 아무튼 걔랑 나랑 참 소통이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죠. 낯선 사람이고. 거문이 이 줄줄이 깬 호랑이를 이 아줌마가 읽어줄까? 그랬는데 한두 장 딱 읽어주면서 거기에 나온 지문을 읽어주는데 애가 눈동자가 딴 데로 가더라고. 그래서 얼른 얘기 바꿨어. 호랑이가 뒤에 나오는데 호랑이가 몇 마리가 나오는지 한번 세볼까? 그랬더니 얘가 자기 숫자 안다 이거야. 하나, 둘, 셋. 여섯 살 치고는 조금... 아니야. 아니야 조금 숫자세면? 늦게 낸 거지. 그때는 이미 다 6살인데? 그럼 요새 3세부터 다 막 한글 배우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가 숫자를 안다고 막 자랑질을 하길래 그때부터 그거를 그 줄줄이 깬 호랑이를 보면 얘는 막 그 부분 나올 때까지 훅 넘겨서 나랑 걔랑 소통 지점을 처음에 띵 뚫렸던 그걸 느끼면서 역시 이 책의 힘이 이거구나. 애들의 어떤 그 층위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야. 표정, 캐릭터, 그 가지수를 셌을 때 막 찾아내는 거. 어디에 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볼까? 막 이런 거. 애들이 오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뻥치고 오버하고 이러면 막 낄낄낄 하잖아요. 근데 맞아. 그게 똥도 무슨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똥도 넣고 뭐 지나가는 개똥도 넣고. 뭐. 똥 얘기 좋아하는데 안 그래도? 막 그런 얘기에 뭐 나무, 참깨가 막 나무
몸으로 그렇게 쏟아지는 거에 뭐 호랑이가 정말 깨는 게 최고야. 줄줄이 깬다는 게 정말. 저는 진짜 쓰러졌거든요. 처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웃긴 옛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되게 비로소 깨달아서 너무 사랑합니다. 갑자기 그 고백을 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도 필요하지만 애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웃다 보면 치유가 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명랑만화 같은 맞아 명랑만화 딱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 방 안에 밥이랑 그 화장실 같이 있잖아요. 요강이랑 나 그게 너무 좋아. 거기 굉장히 집중하시는 거. 나는 그 똥꼬로 튕 나오는 그 첫 순간 그 강아지의 그 당황스러운 그 표정과 지금 참기름으로 발라가지고 그 미끈덩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고속도로 무슨 일방통행 고속도로처럼 슝 뒤로 나오는 그 발상을 해내는 그 뭐라 그럴까 옛사람들의 그 약간 유머? 기다려는 진짜 시원하겠다. 입으로 들어가서 똥꼬로 나오면 시원할 것 같아. 왠지 관장한 느낌? 오 관장 내가 건강검진한테 한번 해봤거든. 아, 해보셨어요? 아, 좀... 안 좋아. 되게 하드코어로 대장 내시경 하려면 싹 비워야 맞아요. 되잖아. 식도부터 저 끝까지 다. 한번 해봐. 안 하네. 대장 내시경 정말 다 살면서 다시는 안 하고 싶어. 진짜 똥꼬 헐 뻔했어. 똥꼬 헐 뻔했대. 아니 근데 너무 자주 가서. 그거보다 나는 그거를 비유하기보다 다 검사 끝난 다음에 첫 끼니를 먹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난 똑같은데. 역시 많이 해본 사람 다르구만. 늘 입맛이 좋아서. 아니 내가 1년 내내 이거를 비워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 거의 비워본 적이 없다가 진짜 이 입서부터 물도 마시면 안 되니까 입서부터 항문까지 전체가 싹 비어있는 거잖아요. 아우 깨끗해요. 좋아. 그런 상황에서 뭔가 첫 술에 첫 밥을 딱 먹는 때 얘가 이렇게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 비어있는 속에 마치 첫눈을 이렇게 발자국을 첫 딱 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아, 뭔가 감성적이야. 그러네. 나랑 달라. 어제 밥이 그 밥인데. 아 그래? 어제는 그 밥이야? 나 진짜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 갑자기 좋은 얘기인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뭘요? 그러니까 내 일본어 강사님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신라 호텔에 가서 망고 빙수를 먹는 먹방을 찍으셨더라고. 5만 원잖아요. 5만 원이 넘어? 망고 빙수가 5만 4천 원이야. 망고를 한 가마니를 사겠다. 차라리. 제주도산 망고가 두 개 반에서 네. 뭐 두 개가 들어간대요. 이렇게 넓은 그릇에 세상에. 우유를 그 연유랑 뭐 해서 우유로 이렇게 얼린 빙수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망고가 이렇게 덮여 있어. 두 개 반 정도 들어갈 것 같아. 세 개까지는 아니어도. 그걸 5만 4천 원에 그거랑 뭐 옆에 뭐가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됐어요? 아니 뭐 먹을 게 한 두 가지가 더 나오긴 하는데 아이스크림이었나? 근데 나는 그 돈에 놀란 거야. 그러게요. 한... 욕심 돈다. 우리 넷이서 먹어도 나올까 말까 한 가격 아니야? 그러게요. 근데 연예인들은 그걸 되게 자주 먹나 봐. 팟캐스트 같은 거 들으면 거기 빙수가 되게 맛있다고 다들 한 번 추천하더라고. 근데 가격이 얘기 안 하시더라고 다들. 5만 4천 원에? 아, 5만 넘겠다. 그게 너무 비싸다 근데. 근데 그게 없어서 못 판대. 그 정도야? 그게 맛있어. 예전에 우리 그 현땡땡 백화점에 현땡땡? 밀땡이라고 거기서 먹는 게 정말 초호화 맞아, 빙수 맞아. 뭐 우리 남편이 한번 기분 내볼까? 이러면서 간 데가 그 밀빙수였거든. 갑자기 팥빙수의 전설이 아까 생각났는데. 아! 그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아, 이 스포하면 안 되나?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요. 제목에 그래.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지저분한데요?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다고. 진짜요? 이야기로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아니 재밌으면서도 먹을 때마다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생각날 것 같다는 얘기를.
약간 똥, 나는 근데 이어서? 갑자기 다른 데로 뭐 흘러긴 했는데 그 팥빙수의 전설을 보면서 야 패러디를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모범적인 창작 옛 이야기. 창작이라고 하기 패러디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창작 옛 이야기라는 말이 아, 또 잘난 척. 어차피 해야 돼요. 장르로 아니야 잘난 척 해도 돼. 잘난 척 해도 돼. 편집자들은 보도자료 써야 되니까 지금 그 유식한 척하면서 보도자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때 공부를 했었는데 뭐 쿤스트 메리엔이라고 네 그런 창작 옛이야기라는 장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팥빙수의 전설 같은 걸 그런 장르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옛이야기적인 그런 특징을 살려서 창작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하긴 그 똥벼락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아니, 똥벼락 말고 아, 갑자기 생각나. 똥자로 굴러간다. 네. 김윤정 작가님 네. 거 말하는 똥벼락도 거죠? 똥벼락도 창작이죠. 네, 창작이. 창작이고 네. 똥자루가 굴러간다도 창작 옛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창작인데 옛스러운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어디서 본 듯한 어디서 들은 듯한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이지은 작가가 이번에 되게 잘했더라고요.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간만에. 이지은 작가가 빨간 열매인가? 빨간 열매도 좋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 그 전에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긴 했는데 되게 어느 기점에 뭐가 하여튼 왔는지 이렇게 변화가 보여서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었어요. 줄줄이 깬 호랑이도 그렇지만 그 뒤에 깜빡깜빡 도깨비? 줄줄이 깬 호랑이를 봤을 때 뭔가 새롭고 되게 오 내가 옛이야기에서 예전에 막 그냥 그득그득 차서 막 한국화로 막 덕지덕지 바른 듯한 그런 그림책들 많이 만났었는데 뭔가 비고 재밌고 되게 만화적이고 그런 거를 느꼈었는데 계속 그런 느낌 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네, 그 이후로 네. 계속 똑같은 걸 보고 있는 듯한 좀 느낌이 든달까요? 권문희 작가 거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근데 깜빡깜빡 도깨비도 재밌기는 했었는데 저는 줄줄이 깬 호랑이가 그 1년 차이였나?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겹치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비슷하다.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뭔가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깜빡깜빡이 좀 한참 있다가 나왔다가 더 한참 있다 나왔나? 몇 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미지적인 스타일을 봤을 때는 좀 다른 또 권민 선생님이 다른 분이 쓴 글에 그림을 그린 것도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이 그 작품의 특성상 막 이렇게 또 차이 있죠. 9년 차이. 근데 더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 근데 이야기가 뒤에 이번에 깜빡깜빡 독 이번은 아니죠. 아무튼 깜빡깜빡 도깨비가 어떤 점이 아까 되게 쿵 오는 게 있다고 저도 네. 그랬는데 쿵 오는 게 네, 네. 도깨비의 그 순박하고 의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믿음직한 면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워하는 그런 점하고 맞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가진 성향을 이제 도깨비한테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 애가 주인공이 어떤 아이냐면은 부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먹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면도 되게 연출을 잘하신 게 이웃집에는 가족끼리 막 노는 모습이 보이는데 얘는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나무짐을 해야 하루 종일 일해야 성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깨비가 빌려달라 그랬을 때 얘가 도깨비는 잘 까먹는 데는데 얘가 이걸 빌린 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하면서도 빌려줘요 그거를. 근데 이 도깨비가 이제 맨날 자기가 갚은 걸 까먹고 계속 이제 그걸 갚는 거죠. 거지. 네. 근데 거기도 이제 반복 구조로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딱 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주니까 너 어제 갚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제 꾼 돈 어제 꿨는데 뭘 갚냐고 어떻게 갚냐고 그러면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도깨비가 와가지고서는 그냥 돈만 갚는 게 아니에요. 걔네 집이 이제 부모 없이 자라니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낡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냄비가 낡았어. 그러면 냄비를 막 가져다 주고 새 냄비를. 그 다음에 반대 빨래방망이 같은 게 낡아 있으면 방망이도 갖다 주고 근데 그 방망이도 그냥 방망이가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예요. 그거를 막 갖다 주고 어느 날 눈이 퀭해져 갖고 온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제 혼났다고. 왜냐면 자기네 집 창고가
돈 다 갖다 주고 세간 살림 다 비워가지고 나 벌 받고 올게 하고 가더니만 진짜로 나중에 벌 받고 왔는데 도깨비 시간이랑 사람 시간이랑 다르니까 얘는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와갖고 어 동네 왜 이렇게 달라졌지? 얘네 집 어디 갔지?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좀 짠하게 다가오고 주인공도 죽을 때 도깨비야 아, 그러고 죽었대요. 더 얻어낼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거. 야 이거 호구야 호구. 저거를 내가 더 누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거기서 말을 알아. 저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소외당하는 그런 내가 처절한 삶을 살던 애가 너무 순수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얘도 막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도깨비 생각도 해주고 우정을 쌓는 얘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약간 권문희 선생님 식으로 이야기를 다듬어 간 것 같은데 되게 착한 세계 있잖아요. 그악스러운 놈도 없고 막 못된 놈도 없고 착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돕고 사는 그런 느낌이 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잘 없잖아요 요즘. 맞아요. 권문희 작가는 좀 유쾌, 상쾌, 통쾌한 유머를 잘 구사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새 좀 웬이야기 자체가 잘 그림책으로 출간이 안 돼서 그런 건지 권문희 작가님도 좀 뜸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이제 뭐 동화책 사파를 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꾸준히 있는 것 같고 옛이야기가 그렇게 안 팔린대요. 진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 일단 전집이 전집으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몇십 권 살 수 있고 이러니까 단행본이 어지간히 이미 이름이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혔거나 아니면 어지간히 이렇게 막 뭘 상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면 단행본으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다른 책도 많이 옛날에 비해서 진짜 판매가 많이 추락했지만 옛이야기 그림책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인물이야기, 옛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전집으로 싸게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잖아요. 역시 선생님. 근데 그렇게 전집으로 사다 놓으면 책만 많지 애들은 안 읽어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6살짜리. 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건 당연히 알만한 옛이야기다 해서 하면은 읽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분명히 그 책이 있는데. 단행본으로 사서 줬을 때 애들이 재미있게 보는 것과 쫙 전집으로 한 질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애들한테 되게 다가오는 게 다를 거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전성기 시절엔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여러 출판사의 판본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더 옛이야기도 좀 새롭게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막 공부도 뭐 편집자들이며 작가들이며 이렇게 다 공부도 많이 하고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이 호롱불 옛이야기 시리즈를 보니까 김고은 작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선녀 나무꾼이 있는데 완전 우리가 아는 거하고 되게 다른 뒷얘기를 많이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다양한 시도들이 그렇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뚝 끊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논쟁도 일어나고 그림 옛이야기 그림책에서 어떤 표현까지 허용이 되느냐 뭐 이런 논쟁도 일어나고 네. 이게 잠깐 네, 뭐 네, 얘기했었지만 그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10년 전에 창비어린이에서 사계절에서 나온 여운의가 있었는데 김성민 작가가 한 표현 중에 말의 간을 뽑아먹는 그 장면에서 그 여운의가 똥구멍으로 손을 뽕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는 장면인데 딱 그 장면을 그렸거든요. 그 장면 구현한 걸 갖고 이제 최인선 작가와 김장성 편집장님이 한판 붙었었죠. 지상 논쟁을 벌였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실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공식적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좀 풀어내고 각자 이렇게 보고 그런 의견들을 나누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죠? 서로 한번 주고 받고 하고선 끝나고 그냥 장 외에서 마치 뭐 뒷담화 까듯이 그냥 웅얼웅얼웅얼웅얼 하다가 사라져서 손을 넣는 게 너무 잔인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성적인 표현인 것 같다. 안 봐서 근데 그 장면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한테 되게 많이 가리워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음담패설 가운데에서도 그런 류 말을 말이 약간 섹슈얼한 상징으로
되게 많이 왜 격하게 고개를 흔드는가 다람쥐에 맞아 이제 앞에 형용사를 붙여야겠는데 은큼 다람쥐라고 아 좋다 좋다 아까 신바단계 할 때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너무 재밌잖아 표현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최 선생님은 어떤 쪽이었어요? 반대하는 거였죠. 그렇게 아이들 책에 글작가시고 선생님 이제 좀 서구 뉴질랜드에 몇 년 살고 계시 살다 오시고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용납되지 않는다 어린 책에서 그런 쪽에 주장하셨던 것 같고 김장성 선생님이나 이제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누가 성적으로 읽냐 그런 쪽에 주장을 좀 많이들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랬으면 좋겠고 창비 어린이가 그런 논쟁의 어떤 지면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지금 사실 그림책을 가지고 독자 대상군이 이중이잖아요. 어른이 고르고 아이가 읽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고 보고 그 작품을 쓰고 그리는 그 작가들과 함께 같이 이 판에서 논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하나로 모은다기보다 여러 생각들이 어떻게 떠다니고 있는지를 서로 좀 얘기를 해야 이 매체가 저는 발전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지면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웹상이라도 사실은 논쟁의 지면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싫어하는 책, 그러니까 거부하는 책이나 생각이 다른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피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얘기를 해봐야 아이고 쟤들끼리 싸우네 그래서 안 좋은 시선만 갖게 되고 시장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감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피하고 좋아하는 것만 찬양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림책의 평론이나 어떤 리뷰를 보면 형용사가 형용사가 미사고요. 정말 막 엄청 난립을 하는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아서 일명 주례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전체 뭐 문학 쪽도 그렇고 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 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데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진짜 뭐 이만큼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워낙에 서로 안 좋은 상황인데 좀 좋은 쪽이나 칭찬해주지 뭘 굳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안타깝고 공공님이 여기서 도발을 하고 도발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이쪽으로 다 들어와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얘들아 저도 막말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비판한다기보다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드러내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나든지 아니면 그 다른 생각에 대해서 서로 좀 오해를 하거나 약간 곡해하거나 혹은 다른 해석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뭐 팔을 만들어서 뭐 경계를 만들어가지고 너는 A 나는 B 막 이게 이런 거를 그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의식적으로 발전하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예전에 뭐 하나로 그냥 일방통행하던 그 시절과 똑같이 보는 거죠. 인터체인지가 얼마나 많아 요새. 내가 맨날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 갈 것인가 저렇게 갈 것인가 많은 길에 재미가 있잖아. 그거 자체를 좀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맷집이 생겨야 되는데 자 우리 맷집이 없어 다 멘탈들이 다 약해가지고 저도 근데 싫은 소리 들으면 좋지는 않죠 기분. 맞아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만든 거에 대해서 의식은 하게 되잖아요 아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렇게 보는 시점도 있구나 억울하다 분하다기보다 아 속상하기도 한데 아 그 부분을 계속 뭐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체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가겠다 와 그쵸? 맞아 네 아니면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넘어설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뭐 맷집이란 표현도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전혀 샌드백이 없어 다 좋아 푹신푹신해 지금 푹신푹신 너무 좋아 안락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 좋은 게 좋아서 판매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와요 판매가 저 진짜 네, 점점점 내려가긴 하죠 오늘 우리
그 단톡방에서 사실 너울너울 신바닥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 셋 다 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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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것도 있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홍지혜를 알아서 그러니까 나도 난 개인적이야. 홍지혜 작가님을 밀어줘야지. 역시 의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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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권문희 작가님한테 당시에 책이 나왔을 때 되게 좋다라고 느낀 것만큼 난 너울너울 신바닥이 얘기도 이 얘기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너무 웃기잖아 얘기가. 난 너무 웃겨 뒤에. 아, 이분이 아, 처음 체록해가지고 처음 세상에 내놓는 네. 얘기라고. 아, 이 네. 신동훈 네. 작가님이. 네. 아.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 진행하시느라. 그래요, 목소리를. 그랬더래요. 강원도 사투리로. 아니 나는 이미 알려진 얘기인데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체록을 해서 처음 발표한 책이라는 거죠? 네. 뭔가 남자 신데렐라야 얜. 진짜 그런 역할 바꾸기도 되게 딸 셋 중에서 얼굴 제일 예쁜 애랑 잘 돼. 이 그림에 딸 셋의 얼굴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옛 이야기가 구조 자체가 사실 비슷한 게 많잖아요. 약간 신바닥이 얘기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게 그 구조가 비슷한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 이야기의 좋은 점이 처음 읽어도 오랫동안 봐온 얘기 같고 친숙하고 읽을 때마다 또 재밌고 질리는 게 아니라 신바닥이 뭐야 제목 신바닥이 난 이 장면 보고 약간 강동원의 그 아 그래 나도 전우치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장면이라 함은 나 홍지한테 물어보고 싶네 너울너울 그 이 신바닥이가 스님이 준 하얀 그 뭐냐 이게 두루마리와 네. 부채를 들고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 장면이 전우치의 맞아. 그 거의 첫 그 인트로 부분이 아니고 그거 말고도 왜 도둑놈들 많이 나오는 거 거기서도 왜 머리카락 날리면서 왜 무술하는데 아 그게 무용... 강동원이야? 네, 강동원이에요. 응. 그건 영화 그게 뭐였지? 제목에 뭐였더라? 아 이게 문제야 이게 아마 다 알걸요? 근데 강동원을 위한 영화. 그렇구나. 거기서 하정우가 하정우가 그 얼굴로 18이랬나? 말도 안 돼. 오징어로 내가 오징어가 됐어. 하정우가. 강동원 때문에 오징어가 됐어?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 선비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선비 생각났어 난. 난 홍지 작가가 100% 강동원의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신바닥이가 옛날 사람인데 머리를 염색을 하고 머리도 막 약간 요즘 스타일 머리를 하고 있어서 재밌어요 저는. 심쿵하게 만드는. 앙큼하잖아. 잘생긴 거 들킬까 봐 머리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아니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 맞아.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림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라 하면 옛날에 그 백자도 뭐 백동자도 이런 느낌도 있고 아, 그러니까 책가도 되게 여러 상황과 여러 요소가 막 들어있는 그런 그림이 되게 읽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되게 잘 읽어낼 수 있게 뭔가 효과적으로 잘 배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 거기서 캐릭터 하나씩 늘 딱 꺼내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쓰셨잖아요. 네네. 여기 상황을 그런 것도 되게 효과적으로 잘 하신 것 뭔가 되게 영리하게 잘 이 화면 전개를 하신 것 같은 큰 화면하고 작은 소컷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이 신바닥이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더벅머리 아니 빨간머리 강백홍가 유전요소거나 아니면 외국이근이거나 알고 보니 외국인이었어 그러니까 성관님이 그 외국인이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방시탈 이런 데 막 나오는 약간 표정이라던가 근데 구성 배치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기는 한데 이 홍지혜 작가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기괴한? 기괴한? 5cm 정도 지상에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우리 그 직접적인 어떤 현실에 닿을 듯하면서도 뭔가 거리감이 딱 있는 그 느낌이 있거든. 약간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맞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뭔가 정제된 느낌이 있는 거야. 이 책은 아까 우리 막말토끼님이 잘 설계를 한 것 같다라는 얘기처럼 홍재희 작가 보면 이게 되게 새로워 보이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뭔가 이게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 홍재희 작가님 우리 만나면 항상 같은 얘기만 반복해 서로 일이 있어요? 저도 없어요. 좀 보세요. 저도 못 보러요. 손을 부여잡고 잠 못 자세요. 제가 약 좀 드릴까요? 네, 이분은 손을 느린 거는 아닌데 좀 뭐라 그럴까 생각이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약간 결정장애 같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제일 힘들잖아. 그래서 아마 이 책도 금방 뽑아내기는 힘들었을 거야. 많이 논의하고 옆에서 계약해놓고 쪼아서 했을 거야. 다 예측해. 홍재희 씨라면. 뭔가 그림에 캐릭터랑 동작을 되게 잘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 되게 뭐 있어. 되게 특이하게. 그리고 약간 이 뭐라 그럴까 형광빛 느낌이 그림마다 있어. 다른 작품에도 보면 맞아. 이 핑크 계열의 보라색으로 흐르는 요런 이렇게 형광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작가한테. 되게 좋아요 그게. 잘 써 색을. 그러니까 그림 진짜 잘 그리는 거야. 보라색을 좋아할 줄 알았어 이 작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하나하나 놓고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민화적인 색감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그 민화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민화스럽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 색 배치는 딱히 민화라고 보기는 이런 부분들이나 어려운데 그런 배합을 너무 잘해.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산만해서 맞았다더니 맞으면서 배운 효과가 있나? 아니 근데 약간 길쭉길쭉한 게 둘 다 닮았어. 작가랑 맞아요. 아니요, 왠지 닮게 그린다니까요. 느낌이 자기도 있어요, 모르게. 한 미모하시지 한 키에. 그러니까 모델 포스. 이 작업하고 이 이야기하고 또 잘 어울리기도 했던 것 같아. 이후로 신바닥이가 나온 적이 있던가요? 못 본 것 같아. 그쵸.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신바닥이 얘기는요? 그쵸. 새록해서 처음으로 만든 얘기니까 또 딴 데서 하시긴 좀 그러지 않았을까. 아. 뭐 저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발굴한 그렇죠. 이야기니까 그렇겠네요. 오월선 할머니께서 얘기해 주신. 야 그러면 뭐 홍재희 작가는 정말 논한데 거의 독점 아니야. 유일 무이. 지금 채록을 했기 때문에 이 글 작가님이 저작권을 갖고 네, 있는 거잖아요. 사후 70년? 와우 있나? 채록의 저작권은 이야기에 대해서 있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런 텍스트?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고 변형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뭐 굳이 또 그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번에 한글 그 영화가 되게 그 문제가 됐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작가분이 이렇게 그 뭐 무슨 대사가 그 한글 창제에 이제 개입을 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서 그거를 파헤쳐서 이제 책을 썼는데 나라마쌤이었나요? 말모이가 아니라 나라마쌤이.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같이 그 영화 만드는 데랑 그 작가와 출판사랑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다가 저작권이 있는 얘기라고 하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작가랑 딱 끊어냈구나. 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가처분 신청하고 뭐 상영금지 그렇게 저작권을 딱 보장해주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있는 얘기를 이렇게 발굴한 거라고 해가지고 하긴 또 어떤 사람이 이 할머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채록을 했을 때 꼭 뭐 신바닥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냐 신데렐라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잖아. 그래 나도 채록했다고 나와. 그치. 권정생 작가님도 그 지역 안동에서 사시면서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채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채록을 하게 되면 관공서에 기록이 남더라고요. 누구누구가. 그게 왜 기록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정생 작가가 채록한 옛이야기를 그 그림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한병호 선생님이 길로길로 가다가를 한울림 출판사에서 내고 하나가 더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김세현 선생님이. 근데 다 아는 얘기야. 길로길로 가다가도 다 나와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지역에서 들려지는 어떤 이야기를 채록해서 쓰신 거더라고.
재밌대. 그리고 권문희 작가님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원래 있는 이야기 소스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약간의 선생님식의 해석을 넣어서 한 거니까 선생님한테 저작권이 또 있겠죠. 네. 이야기를 완전히 그대로 어떤 이야기 뭐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누군가 체록한 글로 적혀 있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신 거는 아니고 살짝 살짝 변형을 하시면서 했던 것 같아서 그렇다면 또 이제 그 이야기의 저작권은 건문님한테 있는 거겠죠?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옛날 얘기로 분명히 있는 건데 이야기 책의 저자를 보면은 글을 쓴 분 이름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러면은 창작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서 이렇게 해서 저자 이름에 이렇게 들어간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쥐파츠도 글을 쓴 분 이름으로 그냥 돼 있잖아요. 원래는 대부분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림 저작권은 화가분들한테 있는데 이야기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 저작권은 그냥 대부분 출판사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네. 다른 분 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뭐라 그럴까? 결국은 능력에 넘어간 걸까? 외모에 넘어간 걸까? 외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모가 가장 때, 중요하다는 예. 교훈. 얘만 혼자 관심을 가지면서 머리를 넘겨가지고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넘어간 거예요. 능력이라기보다는. 되게 현대적인 이야기예요.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남자는 외모가 다다. 그러니까 약간 믿고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볼 게 뭐 있냐 남자는 외모다. 이 책이 그 선구적인 주장. 그러니까요. 선관님이 딱 왔을 때에도 딱 그 막내가 알아보잖아요. 네. 어? 신바닥이야. 눈이 보배라니까요. 네.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 아 용기도 있어야지. 밤에 슬쩍. 거기에 꽂혔어. 아까부터 계속. 그걸 보고 있잖아. 언니들이 나 너무 웃겨. 언니들이. 근데 왜 꼭 첫째, 둘째, 셋째 나오면 셋째가 잘 될까? 그게 그것도 옛 이야기에서 이렇게 분석하는데 이제 약자 중심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큰 애들은 이제 대접받고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그리고 막내는 제일 작고 힘도 약하고 근데 이제 그 막내가 가장 특출한 능력을 지닌 걸로 그래서 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일을 남기고. 가족 구조에서 보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들을 되게 중시했는데 딸 낳았을 때 첫 딸이니까 첫째 딸은 살림의 보탬이 된대. 둘째도 딱 그래 둘째까지. 셋째는 아들이길 바라는데 거기도 또 딸인 거예요. 그러면 가장 그 가족들 사이에서 사회성을 갖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 그러셨구나. 저의 오늘 날 이사했습니다. 출생 순위에서 오늘. 그래서 그렇다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셋째 딸이 제일 예쁘고 셋째 딸이 아무튼 되게 제일 아무튼 능력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치? 거기 보면 옛 이야기에서 보면. 과학적으로도 그게 이제 출생 순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또 난 저거 옛 이야기 그 형태 분석하고 막 이런 게 아까 그 책에 들은 얘기도 나오고 김환희 선생님의 네, 그런 데서 늘 이제 그 출생 순위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옛 이야기도 다 늘 막내가 아기도 이제 3방제 중에서도 막내였죠. 네. 큰 딸로서 억울하시죠. 네. 마지들.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처음 듣는데 사실 옛 이야기에 3세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3세판이 캐릭터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도 3번, 뭐 5번, 7번, 뭐 7곡곡에 뭐 5형제 뭐 혹은 5번을 뭔가 한다던가 이런 게 많은 게 이야기를 이렇게 되돌이표, 그러니까 계속 되돌리면서 반복적인 상황을 성장시킬 때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은 게 3, 5, 7이래요. 그래서 약간 이거를 계속 돌린다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정반합 뭐 이런 거고 그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냥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들려줄 때도 그렇게 세 번 딱 해야지 네. 뭔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인간이 소통을 해와서 항상 3에 대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세 번을 해야지 세 번을 돌고 뭐 삼형제 세 번째에 뭔가 이렇게 된다던가 그래서 셋째 딸은 뭐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던가 이제 아이고 큰일 나라고 큰일 날 소리 아이고
어,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사실 옛 이야기 쪽으로 저도 김한희 선생님 아까 뭐 옛 이야기 공부법도 내고 옛 이야기에 관한 이론서에 보면 김한희 선생님이 되게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했던 아기장수의 꿈 이거 할 때도 뒤에 김한희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한 뭐 설명과 소개 평론 평론글이 되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 글이 되게 좋더라고. 이 글이 되게 좋죠. 이청준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한희 네. 선생님이 그 옛 이야기 공부법 이 책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청준 선생님에 대한 이분이 이제 국문학 연구자시니까 그 작품론 같은 걸 쓰려고 뭐 직접 만났다고 하셨는지 뭐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하셨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연구하던 작가 작품도 굉장히 좋아하고 마니아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만났던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 있고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막 그러셨던 걸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이 작가를 이렇게 바라보던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이렇게 체록하시고 뭐 수집하시고 하셨던 옛 이야기 쪽에도 관심을 두고 오래전서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린이 독자들의 선집에서는 뺐다. 그 독자들을 향한 책 묶음에서는 이 얘기를 뺐다라는 것도 좀 일찍이 알고 계셨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장수 우뚜리나 뭐 이런 다른 류의 이런 책들을 봤을 때 지금 이청준 작가님이 쓰신 이 긴 이야기 굉장히 길잖아요. 글법도 엄청 많아. 비슷한 이야기 중에 제일 잔인했던 것 같아 나는. 보면서 정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막 찌릿찌릿하고 특히 마지막에 뒤에 녹화내릴 때 너무 정말 그냥 뭐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한 잔 마시고 봤으면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이 텍스트를 받았을 때 김세현 작가님이 작업을 할 때 세월호가 터져서 두 번째 장면부터 바로 리본이 나오고 네. 그 노란 리본이 나오고 뒤에도 이제 계속 그게 나오는데 아이들을 상징하는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들로 돼 있지만 이 얘기가 나는 2021세기에도 이게 딱 접목이 되는 거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 사실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되게 무용하다 무가치하다라고 약간 판단하는 어른 이제 나도 기성세대가 됐잖아 꼰대가 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다루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 어떤 마트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과 생각으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누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반성도 많이 되고 실제로 나도 이렇게 윗세대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이야기가 이제 잔혹설화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큰 거는 아이를 죽이는 결국은 주체가 광군이 아니라 부모이고 그 무엇보다 둘 중에 엄마라는 거죠. 엄마가 너무 어리석고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나는 이게 좀 여성성이 이 시대에 바라보는 거나 이청준 작가님이 물론 쓰시긴 했지만 만약에 그때 이게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뭐 선집을 만들 때 준비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직 그 여성상이라고 하는 게 안에서 막 남아서는 우월 사상이 남아있고 지금도 뭐 남아있지 지금도 똑같이 아들 사람 많으니까 그런 뭐 김한희 선생님의 설명이나 이런 걸 같이 보지 않았으면 조금 엄마들이 다 잘못했고 엄마들은 비밀을 누설할 게 틀림없다는 걸 전제로 막 얘기하잖아요.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애들을 내 식대로 키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원죄 여자가 가진 어떤 그 원죄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얘도 이제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이가 비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만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는 그냥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쌀이 때만 보관해 달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엄마를 못 믿는 그 부분 그 복선을 깔고 결국은 엄마가 아이를 배신하게 되는 의도치 않았지만 되게 어리석으면서 줄줄줄줄줄줄 근데 그 모든 게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이기적이고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을 하는. 되게 자세히 읽으면 뭔가 그래도 그 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애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마지막에 하루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천 선생님 또 막 되게 신경 써서 썼다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는 되게 그냥 우리나라 되게 역사가 슬프잖아요. 되게 뭐 이렇게 나라를 제대로 뒤집어 엎은 적도 없고 최근에 박근혜 쫓아내고 맨날 막 피해는 당하는데 늘 뭐 핍박당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들도 애들한테 뭐 이렇게 튀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라기보다 그냥 납작 엎드려서 평범하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결국 그거를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게 우리나라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여기에 뭐라고 하면 아내는 군장의 위협에 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귀뜸을 듣지 못하니까 이들이 뭔가 이제 더 비밀스러운 걸 알게 되고 장소만 알면 바위를 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듣지 못한 어머니로서는 확실한 기약도 없이 바위 속으로 숨어 들어간 아들 때문에 남편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양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들 때문에 지금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르는 채로 내가 남편을 잃을 수는 없으니 일단은 이 상황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고 이 다음 상황은 오는 대로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안목이 없는 어리석은 엄마로 사실은 결론을 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천수 선생님 창작해서 이렇게 엄마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몰아가기보다 원래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얘기 자체가 그러하고 그거를 최대한 그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렇게 쓰신 게 아닐까라고 그냥 생각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해보았어요. 오죽하면 애들한테 보여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했었겠어. 부모가 자기를 배신할 수 있다라는 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사실 저도 애들한테 이야기를 읽어줄 애들이 뭐 스스로 이 책을 너무 궁금해서 찾아 읽지 않으면 막 권하는 책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작품으로서 뭐 문학적 의미, 예술적 의미 이런 건 분명히 또 김 선생님 너무나 멋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담아내셔가지고 참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림이 너무 네. 너무 좋아서 네. 저는 이 작가 소개할 때 화가라고 돼 화백 네, 화백이라는 표현 이분은 그러면 왜 화가이신가요 원래 그런 건가 일러스트레이터시죠 일러스트레이터시고 사실 정체성은 동양화가 화가이신데 화가로서 작품 발표를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전이나 순수회화 활동을 계속 하신 게 아니라 초창기에 좀 하시다가 그림책이 조금 일감도 많고 삽화 쪽에 일이 되게 많아지시면서 이쪽 일을 더 중점적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거는 모든 그 당시에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내가 지금 이거를 부업으로 삼을 뿐이지 내가 언젠가 내 작품을 하리라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업 개념으로 사실 시작을 많이 그 이전 세대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더 심해서 전업작가로 순수회화 활동을 하시던 분도 젊었을 때 사파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막 그렸던 그림 다 찢어서 버리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부끄럽고 세상에. 창피하다 그리고 막 진짜 어디에 다 갖다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도 돌려주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하고 뭐 스캔 받거나 이게 좀 이렇게 뭐 광각으로 해서 전사시켜야 돼 필리마 시킬 때에도 이게 뭐 판이 안 나오니까 그림을 그냥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무시무시하구만 왜냐면 대지 작업을 하는 때였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림을 막 잘라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고선 버리기도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너무 안 그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이렇게 작품처럼 대접을 못 받던 시대로부터 공부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정체성의 그 혼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가 언제였지? 2010년, 2011년 막 이렇게 넘어갈 때쯤에 그때도 이제 그림책 작가라고 하는 명칭이 굉장히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할 그때쯤에 이렇게 쭉 일해오셨던 우리 작가님들이 그제서야 뭔가 아 그림책을 마주보고 싶다 마주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김세현 선생님도 사실 아 이제 그림책을 좀 지어보려고 해
라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2010년, 9년, 10년, 11년 요 정도에.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다, 그 텍스트를 막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 작품이 그림책이다,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장의 귀환 이런 거. 거장의 귀환. 김한영 선생님 최근에 책 내셨잖아요. 되게 낮은 산에서 그것도 나왔던가요? 낮은 산. 판사 그런 거 많이 글 그림을 잘 안 하셨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처음 아니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처음이죠. 네. 화가들이 귀환하는 것만 그림책으로. 아유, 진짜 박터지겠구만.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뭐 박터지면 이분들은 이제 자기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이제. 텍스트를 받아서 하거나 자기 생각을 하거나. 근데 저는 김세현 작가님만큼 변화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작가도 드물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 자기 안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시각화하는데 그게 직업 정신이기도 한데 원래 나는 이래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일로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빼놓고 일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는 작가들도 많잖아요. 많잖아요. 가까이 있어요. 저는 한참 뭐 수묵으로만 그리시는 것도 되게 꽤 있거든요. 삽화 엄청 많이 작업하셨어요. 방정환의 만년샷스를 통해서 처음 그림책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림책 작업을 좀 하시다가 준칭아 씨 텍스트를 되게 일찍 만나시거든요. 근데 준칭아 씨가 몇 년 걸렸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7년인가?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백석 시인을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이 이야기에 내 이야기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되게 고민 많이 하셨고 그 시각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처음에 되게 여러 번 그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되게 뭔가 많이 그렸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백석의 이야기를 즐기고 거기 안에 내 생각을 담고 막 이게 아닌 거죠. 다시 그리고 다시 그리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작업실 앞이 남한강인가 그래요. 그 강물이 장마에 막 불어가지고 집 안으로 물이 찬 거예요. 자기가 속수무책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마음이 차 내려앉으면서 못난 게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갖게 되셨나 봐요. 그게 되게 계기가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막 진짜 천연에 되게 못생긴 돌이나 막 이런 것도 막 수집하시고 모으시고 그거 안에서 뭔가 갖춰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 그 준칭아 씨 이야기에서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그림으로 이제 형성화하면서 형태를 묘사하거나 그대로 낸다라는 거에 대한 벗어나는 게 좀 있었죠. 근데 그게 너무 또 10년 정도 멀어지다 보니까 내가 김세현 선생님 얘기를 갑자기 털게 됐는데 한참 이제 작업이 어떻게 돼가고 계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안부 인사차 작업실에 이제 들렸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그림 의뢰를 받았는데 예전에 그리던 수묵화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아 오랜만에 좋겠네요. 그러고서는 일을 받으셨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림을 그리려고 펼쳤는데 그림이 안 나오더래. 되돌아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안 나오더라. 너무 충격을 받으셨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한국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콜라주도 해보시고 형태나 구성 연출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이렇게 잘라서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하시고 요새 수묵담채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시. 근데 그 수묵담채를 하기 전에 저는 이 야기장수의 꿈이 그동안 내가 처음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에 대한 스타일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재밌는 게 캐릭터를 잡았는데 김세현 선생님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수첩이 있어요. 스프링 달린 거. 거기에 하루에 한 번씩 언제나 항상 내 생각에 일기를 쓰시듯이 그때 그거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그때 그림 그리고 쓰시고 앞뒤로 빽빽하게 그림 작가니까 그림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뭔가를 생각을 덜어내시고 쓰시고 확인하시고 이 스프링 노트가 책장 벽면에 쫙 되게 많아요. 거기에 뭐 발상하는 그런 썸네일이나 이런 것도 다 그리시기도 하고 책장을 넘기다 보면 글자도 아름답고 워낙 글자를 많이 쓰시니까 글자도 아름다운데 거기에 간간이 들어가 있는 사파와 캐릭터 디벨롭하는 거 막 이런 거 볼 때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딱 넘기면 선생님이 거기까지. 그러면 당신의 치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시하면 되게 좋을 텐데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뭐 그 전시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개인전 안 하시. 그거를 제안이 안 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뭔가 아직 내놓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그리고 저조차도 작업해서 이 작업이 어떻게 디벨롭이 되고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딱 오픈하시고 그 페이지 뒤로 넘어가려고 딱 할 때 딱. 멈추셨어요. 신비주의까지. 그래야 되는데 난 막 보여줘. 근데 저는 이 아기장수를 보면서 그런 공부의 흔적을 느끼는 게 지금 이 아기장수 청년이 되려고 하는 이 소년의 이 얼굴 형상과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면 엄마 아빠의 얼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양쪽이 좌우가 비틀어져 있거나 예. 네. 표정이 막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보세요. 여기 그 소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의 모습의 그런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의 비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어떤 차이들, 관군이 왔을 때 이 관군은 정말 그 뭐라 할까 위압감이 느껴지고 무당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면 무당화나 불화의 이런 붉은 주먹선을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라인조차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위압적인 형태 과장되고 거기에 비굴하고 되게 비루한 이 부모의 이 상을 대비하는 이런 장면들의 설계가 되게 놀라웠고 그 무엇보다도 글감이 정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거는 글을 읽으라는 거냐 그림을 보라는 거냐 할 정도로 이 책의 판형이 크니까 들고 참 이 글을 이렇게 읽기가 힘들 정도로 글이 많잖아요. 네. 거의 저는 원문을 다 거의 싫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청준 작가의 이 글의 무게나 내용의 서사의 흐름에 절대 지지 않는 단컷들이 들어가 있어요. 김민호 선생님 그림의 존재감이 언제나 언제나 그렇죠. 그 놀라운 거는 컷을 컷이 구분되지 않고 원컷으로 많은 내용이 이 한 컷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터닝을 할 때 이게 다 흐름이 맞아.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저는 특히 이 장면 되게 좋아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뭐 저 위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쌀이떼를 숨기는 옷장 너머로 쌀이떼를 숨기는 장면인데 이 글이 위치하는 이 부분과 이 엄마와 아빠가 쌀이떼를 깊숙하게 숨기는 이 동작에서 정말 조형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엄마 아빠의 표정에서도 되게 디테일한 내용의 그 숨겨진 서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구도 같은데 또 아니기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되게 나오기 힘든 구도를 또 글 자리를 확보를 하시면서 이거는 네, 되게 실제로 그림 내가 이제 그림책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림책 읽고 나의 작품 나를 연결하기 시작하시면서 사실 디자인한 부분 있죠. 이것도 하나의 구성이잖아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 저거 할 때는 비룡소의 디자이너 옆에 붙으셔가지고 놀래라. 글 위치에 조금씩 조금씩 조정되는 것들 다 옆에서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디자인은 완전 네. 되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옛날에 저는 꽃끊을 화나물을 볼 때는 너무 진짜 그림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벽에 걸리면 걸고 싶은데 책으로 보긴 되게 부담스러운 그냥 한 장면 한 장면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막 그냥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 너무 커서 김세현 선생님은 그림책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혹시 그것보다는 정말 작품을 하셔야 되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건방지게 혼자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정말 달라진 것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으로서 그 흐름이라든지. 이분이 근데 과도기에 대한 과정이 아까도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여요. 어떻게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직도 ING야 이분은. 그리고 작업을 마주하는데 두려워하게 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시겠죠? 되게 작업을 오래 하시는데 출판사 입장에서 마치 백지수표를 넣듯이 정말 계약하고 되게 오래는 기다리고 준치가시도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시간의 공이 잘 보이는 작가예요. 기다려주면 하겠네 진짜. 나 근데 7년은 정말 힘들어. 나는 그 약간 출판사 사장님들이 애정하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빼고 싶은 싶죠. 그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손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작업을 해서 결과를 봤을 때 그 기쁨과 자부심과 이게 되게 큰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을 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은. 사실 그림책 작가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더 취직이 되고 어떤 글감이냐에 따라서 그림만 보일 수도 있거든. 내용을 못 쫓아가고. 박완 선생님 쓰신 7년 만의 잠? 그것도 되게 아기자기한 얘기지만 개미들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되게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개미 한 마리의 형상도 되게 멋지고 글자 같잖아요. 아, 이 양반 아니야. 너무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되게 살리셨구나. 어느 순간부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냥 한 장만 갖고 싶은 그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가 요즘엔 되게 되게 저도 그 작품을 재밌게 봤던 게 그 매미의 고치 있잖아요. 그 고치 부분은 되게 입체적이에요. 그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데 개미들은 그 먹선으로 그렸어요. 이렇게 얼굴 점이랑 이렇게 먹선으로 띡 그래서 다리들, 몸통 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그 먹선들과 이 입체가 3D와 2D의 어떤 관계처럼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장아장아장한 개미들이 매미를 이렇게 위 땅 위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 느낌이 따라가기가 되게 저는 부담스럽지 않게끔 그러면서도 그 매미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개미들과 함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을 한 게 놀라웠던 작업이거든요. 그 BIB 아마 선정돼서 갔을 것 같은데 네,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그 작품도 개미 스타일의 뭔가 끝을 보여주시는 개미 캐릭터화의 끝을 보여주시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페이지를 수루루 넘기면 땅 속에 개미와 매미만 보이잖아요. 매미 그 두 항색 흙더미 안에 까만색 개미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공간이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면 그게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일단 매미가 3D로 확 튀어나오면서 3D. 그 개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야기를 자세히 천천히 보면 그 순간 섭취섭취하면서 이렇게 뭔가 와닿는 게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매미도 7, 9, 11, 13 이렇게 홀수로라는 책을 얘기를 어제 무슨 책에서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어느 나라 매미는 뭐 13년 이렇게 네, 안 됐다. 다 홀수라고 그게 다 이 천적을 피하고 어쩌고 저쩌고로 막 설명이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땅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두더지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땅속에서 살다가 걔네 원래 삶이 그런 거죠. 네. 짝짓기를 밖에 나온 게 삶이 진짜 삶인 게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또 마지막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뭐 연어가 뭐 막 돌다가 여기 와가지고 새끼 낳고 죽는 거랑 같은 거지. 근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속의 삶은 그냥 인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5분 바쪽, 남았어. 파쪽 할머니. 와, 두 시간 되게 빨리 가는구나. 어, 파쪽 할머니 어떡하지? 열심히 보세요. 너무 오래 했어. 아, 그랬어? 이거. 너무 오래 털었어, 이거. 그랬구나. 꼭 다 해야 돼. 다 아는 얘기인데. 아, 네. 아, 빠르게 얘기하자면 세 가지 버전이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97년도의 작품은 97년도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백희나 작가는 워낙 지금도 좋지만 저 때도 참 난 저 모형도 시공주니어에서 예전에 그 헤이리의 아니 헤이리 맞나? 아니 헤이리 아니고 네버랜드 무슨 갤러리가 있었는데 양 아니 양주? 양주 어디 무슨 갤러리였어요. 거기서 처음 봤었거든요. 모형이 되게 컸었고
야, 되게 디테일하다. 그리고 그때 전시를 위해서 더 크게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역시 희나 언니. 그 퍼포먼스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세상에, 그렇구나.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에 저렇게 사진 작업으로 해가지고 모형으로 그림책을 만드는 경우가 사실 구름빵 이후 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옛 이야기가 또 저렇게 나오고 또 창비에서 그때 길로길로 가다가가 또 사진 작업으로 해서 나오고 긴상적이었던 작업이었고요. 아기자기한 백희나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윤민숙 선생님도 뭐 아까도 말했지만 반보 앞으로 가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지금의 책을 읽는 아이들한테 잘 보여주는 작가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 이야기를 버전이 되게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같은 이야기를 여러 작가들의 어떻게 시대상이나 풀어내는 이야기들 선유와 나무꾼도 버전이 엄청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 제가 오늘의 원래 막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선유와 나무꾼 같은 건 이제 좀 폐기했으면 좋겠다. 진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요즘 덜 개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요즘 부모들 이제 젊은 부모들한테 별로 호소하는 바가 없는 것도 그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낫지 자극동 아니야. 잘 사는 여자 왜?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발굴하고 그게 정말 인류의 대대손손의 그 심리나 이런 걸 담은 얘기니까 잘 꺼내서 이렇게 김세현 선생님 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잘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폐기할 얘기는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인정하네요. 자, 아이고. 옛 이야기가 이제 지금 많이 죽었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시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의 어떤 옛 역사가 이렇게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정체성이 보이는 거라서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너무 옛날 이야기 몰랐네요. 심청가, 수군가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오늘 많은 걸 알고 가네요. 아, 이게 너무 부끄러워라. 다시 옛 이야기가 부활하는 전성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막말토끼님은? 저도 그 팥빙수의 전설 같은 새로운 옛 이야기 소스를 활용한 재밌는 시도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기획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제발.